처음에는 한 개발자와 한 유튜버 간의 단순한 부딪힘에 불과했던 것이 곧 길드워2 커뮤니티의 개입으로 두 사람의 직장이 걸린 일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길드워2 레딧 커뮤니티가 중심이 되어서 회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면 해고는 언급되지 않았을 겁니다. 회사가 커뮤니티의 반응에 부응하여 해고가 알려지면서 이제는 게임계 전체가 연관되는 사건으로 거듭이 났습니다. 제시카의 성차별 경험과 엮인 토론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많은 여성 게임 개발자들의 차별과 괴롭힘을 다시 조명하게 만들면서 과거 게이머게이트의 악성 요소들과 그냥 게임 커뮤니티 내 성평등 문제들이 끌어당겨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게임 개발자들이 이미 게임 커뮤니티와의 교류에 있어서 문제되는 부분들에 공감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가 직원들을 내팽겨 쳐버린 양상의 불만을 가지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노동권의 문제와 게임 개발자 노동조합의 결성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과 성이라는 어마어마한 두 주제가 토론이 되고 있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게임계가 정치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고요. 정치성을 언제나 이제 인간의 문화인 이상 게임 관련된 모든 것이 가지고 있었는데 과거에는 놀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듯한 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죠. 뭐 지금도 그런 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리고 그런 태도가 합당할 수 있는 사례들도 분명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는 정말 눈 감고 혼자서만 게임 문화를 게임을 즐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조금이라도 게임 커뮤니티에 발을 담그고 게임 문화라고 하는 그 종합적인 것을 즐기려고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게임의 정치적인 요소들을 들을 수밖에 없고 볼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이 생길 수밖에 없고 말하고 싶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특정 사례들에 있어서는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그런 상황으로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게임계의 성숙화라고 말할 수도 있는 부분일 거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제 그렇다고들 하는데 뭐 그런 요소들 많이 볼 수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이념적인 부분 이념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극단화되는 급진적으로 변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의 일환으로서 특히나 인터넷과의 결부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는 게임계에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몇 년 전에 해외에서 있었던 그 큰 사건 게이머 게이트가 잘 보여주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또한 제가 이제 해외 소식들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다 보니 발생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아주 가볍게 주워들은 것밖에 없었고 이번 소식 준비하면서도 이제 훑어봤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정도로만 알아봤지만은 적어도 그런 정치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건들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사건들 개별적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면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많겠지만은 최소한 국내에 있었던 사건과 이제 그렇게 개별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 국내에 있었던 사건들과 해외에 있었던 사건 이것이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 비슷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국내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그 핵심적인 단어가 최소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페미니즘 뭐 저는 이제 제 개인이 갖고 있는 페미니즘이랑 단어랑 인터넷 그 상에서 사람 뭐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페미니즘의 단어 느낌이 저만의 정의를 갖고 있는 듯 하니까 페미니즘보다는 메갈리아, 메갈이라고 줄여서 부르고 있는 그것과 연관된 사건이라 말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게임
이라고 하는 그 게임계라고 할 수 있는 집단보다 훨씬 더 큰, 뭐 규모 면에 있어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훨씬 더 과격, 극단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그 주제, 토론, 대화, 대상인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사건들로 보이니까요. 그런 반면에 이번에 제가 다루고 있는 사건은 엄연히 게임계 내에서 이제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번 사건이 갖고 있는 그런 실제로 그러했냐 마냐의 문제를 떠나서 그냥 엮여있는 현상, 사회적인 하나의 문제로서 이제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 인터넷상에서 최소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부분들은 뭐 게임계의 커뮤니티가 그랬다 만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불확실한 부분들 있을 텐데, 언제나 인터넷상의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일지를 특정 지어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니 모든 경우의 수를 또 얘기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안 좋은 사람들, 인터넷상에서 안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섞여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좀 더 큰 주제를 가지고서 게임계에 들어간 거고, 다른 것은, 그러니까 국내 사건들은, 해외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그 좀 더 작은 주제가 이제 큰 걸로 확장되면서 사람들을 끌어당겼, 작은 집단에서 더 큰 집단으로 점점 확장된 거라면은 국내 사건들은 이미 형성되어 있던 거대한 집단이 이제는 특정 지어진 일부 사람이나 어떤 집단의 단체에 대한 어떤 공격이라고 제가 말을 하기에는 이 사건들에 대해서 충분히 모르니 압박을 가한 상황들이라고 볼 수 있는 사건들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극단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게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한다면은 게임 개발자가 회사를 대변하는 것이 어디까지일까? 회사가 소셜미디어에서의 행동을 가지고 직원을 해고한 것이 정당할까? 그리고 어느 선까지 괜찮고 그걸 넘어섰을 때, 어디를 넘어섰을 때 해고를 할 수 있을까? 게임 회사들이 커뮤니티의 말을 어디까지 또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여성으로서 게임계에 발을 담그고 있다면 차별과 괴롭힘이 항상 따르고 있다는데, 제가 이제 직접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었고 증거들도 있으니 믿고 있지만은 일단은 많이 따른다는데, 피해자로서, 성차별의 피해자로서 얘기를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사이의 경계선을 어디서 그어야 할지,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주제들, 질문들일 겁니다. 게임과 연관이 없는 주제들이라고 또 말할 수 있겠죠. 게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번 사건 내에서 빼버린다 하더라도, 이 질문들에서 빼버린다 하더라도 전부 다 떠오를 수밖에 없는 주제들일 텐데요. 직원으로서 회사를 소셜미디어와 연관될 때 언제까지 대변을 해야 하는 것인지, 언제부터는 개인 사생활의 영역인지, 인터넷에서 이제 진정 자신의 또 다른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최소한 인터넷과 많이 결부되어 있는 사회에 있어서는 말할 수 있는 상황까지 저희가 온 만큼, 회사가 이제 개인이 그런 가상의 공간에서 하는 행동들을 제약하는 것이 올바를지 아닐지, 올바르다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 해고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직원이 회사를 대변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회사가 동의하지 않을 내용들을 말을 하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언제나 본인은
개인의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외부에서 너 무슨 회사 아니면 무슨 단체에 소속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대변하는 것이네 하면서 그 시각을 강요를 하면서 덮어버리면서 이제 회사 자체가 이젠 이런 식의 이미지실 주니 뭐 실제 그 손실로까지 경제적 손실로까지 이어졌다니 뭐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문제가 되었으니까 너 해고 제재 처벌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보통이란 말이죠. 물론 외부에서 뭘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어떤 해고 뭔가 문 처벌을 하는 제재를 하는 상황도 있겠지만은 최소한 드러나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니 어렵습니다. 게임과 상관이 없어지더라도 충분히 묵직한 주제들인 만큼이나 게임들과 결부된다 해서 제가 특별히 가지고 있는 정답은 있지 않은 뭐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은 따로 있지만은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 얘기를 해주신다면은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게임 회사들이 커뮤니티의 말을 듣는다는 거 이게 이제 국내 사건들에 있어서 아주 현명하게 드러난 얘기, 주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플레이어들이 소비자가 되는 만큼 커뮤니티가 진정 그 플레이어들을 대변하고 있는 상황에서라면은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을 한다는 것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서비스를 팔고 있는 이제 현대 회사들로서는 당연하게도 그에 부응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할 텐데요. 하지만은 이번에 드러난 사건과 같이 직원을 해고하는 선까지 외부의 얘기들이 직원을 해고하는 것까지 나아가려면은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된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하루 만에 이루어질 수 없는 뭐 시간 자체가 어떤 절대적인 지표라고 말할 순 없겠지만은 최소한 하루 만에 그러면 안 된다. 물론 그러면 기준은 어떤 것이냐라고 말을 한다면 역시 이건 정답이 없는 제가 최소한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개별적인 사례들에 따라 다 있겠지만은 하루 만에 그런 것은 조금 야속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젠 저로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조차 모르는 여성으로서 지금 게임계에 발을 담그고 있다라면은 그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얼마까지 내가 여자라서 피해를 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이제 본인의 경험 자체를 얘기한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서 사회적 현상으로 확장을 시키면서 문제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다른 것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지만 이건 진짜 생각조차 없음 어떤 결론 내린 것 자체가 없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또다시 이제는 여자라고 피해자인 척막 그거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러한 태도가 이제 많은 이미 여성에게 있어서 차별이 많은 어떤 최소한 게임계 커뮤니티를 두고 말을 할 때는 결코 건강한 태도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은 또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언제부터 이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한다 했을 때, 이거를 성평등 문제로 볼지, 아니면은 그냥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차별이나 괴롭힘을 가한 것인지로 볼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미묘한 선이 그어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선을 찾아서, 이제 여성으로서의 권리를 권장하는 그 주장을 펼치는 것과 반대 그 얇은 선 반대편에서는
여성이라고 해서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싸움. 뭐 개인적으로 그냥 예 개인적으로 사람 자체에 대해서 해를 끼치면 안 좋은 것이죠? 라고 말하는 것 말고는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없을 텐데 예 이번 사건 매우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많이 그 늦었습니다. 오래 걸렸는데 이와 같이 후반부에 가서는 저의 생각 가지고 있던 것들 정리는 어느 정도 하지만은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 싶었고요. 지난번 게임 중개소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도 있었고 그 다음 이번 사건 자체가 딱딱한 정보의 전달에 그치기에는 물론 최대한 중립을 유지하려고 했지만은 그치기에는 너무 인간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제 목소리를 더하고 싶었고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면은 여기서 게임 중개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오늘 나왔던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있으시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지금까지 고다이반이었습니다.